네, 이번 학기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9년 4월 학평 가형 27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gx는 fx의 무슨 함수다, 역함수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아, 그럼 g가 1이고, g가 5다. 그 얘기는 역함수의 값이 얘란 얘기는 f에다가 1을 넣으면 2가 나오고, f에다가 5를 넣으면 또 5가 나온다. 이런 조건들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네, 이제 1부터 5까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식의 요 정적분 값을 구해봐라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근데 지금 잘 보니까 G 프라임 FX 굉장히 반가운 식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그쵸? 이거 우리 어디서 봤었죠? 자, G랑 F는 역함수다. 얘네들을 합성하게 되면은 항대함수가 될 것이고, G 프라임 FX는 얘를 지금 미분한 식의 형태에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 미분하게 되면은 G 프라임 FX에 합성함수 미분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거한번더 미분해서 곱해질 거고, 걔가 바로 1이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아, 그럼 결국 우리의 G 프라임 FX 대신에 누구를 쓸수 있어? F 프라임 X분의 1을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좀 다시 한번 변형을 시켜보면은 1부터 5까지, 자, F 프라임 X분의 1에 지금 얘가 분모로가 있죠? 그럼 역수치 해주면은 그냥 누구? F'X 등장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FX의 전체 제곱. 그리고 여기 40이 곱해져 있는 값의 정적분을 구하자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정적분 어떻게 할 거야? 봤더니 우리가 생각해 줄수 있는 것은 일단은 바로 보여야 돼요. 얘를 미분한 게 곱해져 있어요. 무슨 적분? 치환 적분이죠. 미분한 값이 곱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치환 적분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될 것이고, fx를 t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f'x의 dx, 음함수 미분이죠. 얘가 dt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환 적분으로 바꿔서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꿔볼 겁니다. 자, 그러면 f'x, dx 통째로 걔가 dt의 역할이 될 거고, fx를 t라고 뒀기 때문에 얘는 t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 지금 40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x의 좌표가 1이었을 때, x값이 1이었을 땐 t값은 f1, 아까 구해놨었거든요. f1은 얼마다? 걔는 지금 2가 되겠다. x가 5였을 때는 t값은 f5, f5도 구해놨었죠. 걔는 얼마다? 걔는 5가 되겠구나. 아,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끝이 납니다. 바로 갈까요? 뭐를 미분하면은 t제곱분의 1이 되니 40은 앞으로 보내버리고요. 마이너스 t분의 1이요. 바로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얘 미분하게 되면은 t제곱분의 1 이렇게 생겨요. 마이너스 달아가지고. 그래서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5까지 가지고 오면 되는 거니까 40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1, 마마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통분시켜주면은 10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5가 돼가지고 얘 약분돼서 4 남을 거고요. 3 곱해지면은 정답은 12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